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해결사를 가져와 봤고요. 저 거래처의 제가 탈출한 뮤츠를 잡고 여기는 아 모든 뮤츠까지 손에 넣었죠. 자, 그럼 이번에 차인 어떤 일이 있을지 저와 같이 해결해보러 갑시다. 자, 오늘의 미션은 뭘까요? 박사님! 아즈민군, 오늘도 역시 정자 의뢰가 있다네. 빅니님의 의뢰라네. 최강의 이비를 잡아라 라는 의뢰라. 근데 이건 초대장으로 왔는데 뭐지? 잘못 왔나? 일단 가보면 알겠지? 뭐야, 오늘은 특별히 의뢰라기보단 약간 초대장 형식으로 왔다고 하네요. 뭐야, 여긴 의뢰받는 곳인데 왜 무슨 초대장이야? 잘못 온 건가? 일단은 그럼 초대장에 적혀있는 위치로 가보면 알겠죠? 근데 최강의 EV? 그런 게 있나? 일단 가보자고요. 어디보자, 한 이쯤이었는데 여긴 초원밖에 없잖아. 여기서 뭐를 하란 거야? 어, 근데 여기 뭔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초대장을 보내신 분인가?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아재미님. 아재미님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EV 축제를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뢰를 드렸습니다. 규칙은 간단. 지금 뒤에 보이는 평원에서 다양한 EV의 진화체를 잡으면 끝. 모든 EV의 진화체를 잡아오시면 엄청난 상품도 있다는 사실. 이러고 하네요. 뭐야, EV 축제? 원래 여기서 EV가 안 나왔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EV 포켓몬이 꽤 많이 보이네요. 뭐야, 글레시아밖에 안 보여. 뭐야, 아무튼 여기서 모든 EV 진화체를 잡으면 된다는 이 소리지?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는데? 잠시만, 이거 퀵볼 있잖아. 퀵볼로 바로 던지면? Nope. Nope. 아, 이거 퀵볼 야생에서 못 던지지. 무조건 배틀 해야 되지. 그러면 바로 배틀을 걸고, 와, 레벨도 53이야 꽤 높네. 바로 퀵볼 던져주면 잡히지 않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지. 뭐야, 계속 이렇게 잡으면 엄청 쉽겠는데? 자, 에브이, 너도 퀵볼이다. 어림없는 소리. 볼에서 나와버렸어. 자, 그러면 에스퍼 타입한테 약한 격투 타입으로 피를 깎아주면 버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 그렇게 안 아프네. 파동탄. 자, 마지막 파동탄. 그래, 이렇게 피를 깎아주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볼 던져주면 되겠죠. 자, 하이퍼볼. 자, 과연. 그렇지, AV 잡아주고요. 뭐야, 이 정도 속도면 금방 모으겠는데. 자, 여기 부터도 있구만. 부터도 바로 퀵볼. 자, 하나, 둘, 셋. 아, 아깝다. 파동탄. 그렇지, 좋아요. 자, 그럼 하이퍼볼 잠시 못 잡으면 뮤츠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Nope. 아, 뮤츠 죽었어. 그러면 다시 하이퍼볼로 잡아주자. 자, 하이퍼볼 한 번, 두 번. 아, 뭐야, 왜 이렇게 안 잡혀. 그래도 잡아주고요. 그렇지, 한 벌써 4마리 잡은 것 같은데. 아닌가, 3마리 잡았나? 근데 점을 봐도 여기 다른 참가자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나 이 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런 방법 있단 말이에요? 뭔데요? 그 뭐지?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포켓몬을 못 잡게 하는 거지? 아니, 저기요? 아, 이건 좀 너무한데? 잠시만, 됐으니까. 자, 하이드로 펌프 써주고요. 그렇죠, 아프죠?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건 아니지. 자, 로토모 잠재 파워 써주고요. 아, 아, 아깝다. 어군 상태였으면 이겼을 텐데. 야거리 잘 싸웠어. 자, 자시한 내 보내주고 거수참 써주면. 그렇지, 펑키님 거수참. 그렇지, 좋아요. 데스니클 한번 더 넣었지만 거수참. 그렇지, 아프죠. 아, 길동무, 길동무면 포켓몬 바꿔야지. 어딜. 아, 또 길동무, 길동무면 포켓몬 바꿔야지. 어딜. 아, 또 길동무, 길동무면 포켓몬 바꿔야지. 어딜. 길동무 그만해. 그냥 같이 죽어. 다시 자시한 내 보내주고 거수참 마무리 컷. 좋아, 이러면 경쟁자 한 명 떨군 건가? 자, 잠깐 제가 어떤 포켓몬을 잡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아직 3마리 샤미드랑 부터. 그 다음에 에브이를 잡았네요. 조피선도로 잡아야 되잖아. 어딨어? 저기 있구만. 어, 그래도 EV 진화체가 많으니까 좋다.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네. 자, 강철톤 내보내주고요. 자, 바로 퀵볼. 아, 제발 그냥 바로 잡혀라. 귀찮다. 한 번, 두 번. 아이씨, 그럼 다시 피 깎아주고 하이퍼볼 던지면 잡히겠죠? 그렇지, 잡아주고. 그럼 네 마리 잡았고, 샤미도 잡았고, 또 내가 누구 안 잡았더라. 그래, 여기는 리피아 안 잡았죠? 리피아도 바로 킥볼 던져주면. 그렇지, 리피아 잡아주고요. 와, 진짜 금방인데. 글레이시아가 알아서 싸움을 걸어왔네요. 잡자마자. 뭐야, 친구 잡아가지 말란 거야? 그러면 너도 잡아주마 킥볼. 자, 한 번,
두 번, 세 번. Nope. 아이고 안 잡혔네. 친구랑 가기 싫어. 어이씨 조심해. 하이드로퍼프. 나니. 간다. 여기 있는 블랙키로 바로 퀵볼 던져주면 요 퀵볼 많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지 잡아주고요. 그럼 이제 두 마리 남았나? 글레이시아랑 님피 하나만 걸로 하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러네 글레이시아랑 림피아가 없네요. 그러면 글레이시아 바로 잡아주고 퀵볼 던져주고요. Nope. 아이씨 안 잡혔네. 근데 뭘로 때려도 지금 글레이시아가 죽을텐데 아닌가? 깨물어 부수기. 그렇지 버티네요. 좋아요. 막냐 이걸로 체력 빨간색으로 만든 다음에 잡으면 되겠다. 자 빨간색 체력 그렇지. 다음에 하이퍼볼을 던져주면 그렇지 잡아주고요.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님피아만 남은 건가? 어디보자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다른 포켓몬 다 잡을 동안 님피아를 못 본 것 같은데? 뭐지 님피아는 희귀한 포켓몬인가? 아니 이제 한 마리만 더 모으면 상품 얻을 수 있는데 왜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 여기로 다른 참가자가 있네요. 안녕.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 야 너 그런 말 하니까 굉장히 수상한데? 정말로 여기로 오고 싶다면 포켓몬 배틀이야. 뭐야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거야. 그 뒤에 뭐 있는 거야? 저 아이언테일 써주고요. 비나갔고요. 안돼 최면술 일어나. 그렇지 바로 일어나서 아이언테일. 근데 약해요 젠장. 그럼 잠재파워 약해요 젠장. 아 이러면 뮤츠 빼고 야구리. 자 야구리 하이드로펌프. 아이 그만 잡어. 그렇지 냉동빔 좋아요. 냉동빔으로 얼려버리고 하이드로펌프. 그렇지 그 다음 플라이곤이야. 자 냉동빔 한번 더 써주고요. 아휴, 그럼 메타그로스 메가지나 3일박치기. 자 일반 트레이너가 내 메타그로스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어. 어 안 죽네? 아이 까비. 아 그럼 코베펀치로 마무리해주고요. 그럼 뭐야 해묵이야. 자 3일박치기. 그렇지 아프죠? 한 번 더 3일박치기. 그렇지 좋아요. 그럼 렌트라. 렌트라도 3일박치기 써주고. 그렇지 아프죠? 아 저게 남네. 아 뭐야 컷. 어 이 녀석이 뒤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예요. 뭐야 여긴 뭐하는 데지? 여기 있었구만 림피아. 아 못 잡게 하려고 여기 막고 있었네 마지막 포켓몬을. 안되지 난 얘 잡아가야 된다. 고! 자 한번 잡아봅시다. 자 퀵볼 한번. 아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잡혀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하나 둘 셋. Nope. 아 어림도없지. 근데 이번 님피아는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몰래 때려도 죽을 거예요. 때문에 퀵볼 한번 더 던져주고요. 일단 웬만하면 그냥 잡았으면 좋겠는데. Nope. 아유 안 잡히네. 그럼 그나마 약한 기술은 깨물어 부수기로? 살짝 깨물면? 죽을 뻔했다. 휴! 이러면 바로 하이퍼볼이지. 아싸 개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지 잡아주고요. 그럼 뭐야 그럼 이제 EV 시리즈 다 모은 것 같은데. 자 한번 PC 가서 확인해 봅시다. 총 EV 시리즈가 진화체가 8마리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다 모았다. 어이 다 모았는데 그럼 이제 상품 주시는 건가요? 어디보자 정말 모든 EV의 진화체를 잡아오셨네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엄청난 상품을 드려야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포켓몬을 데려가세요. 엄청나게 강한 EV라고요? 라고 하는데 뭐야 엄청나게 강한 EV? 저 클릭을 하면? 어? 갤럭시 EV는 PC로 보내줬다? 뭐야 그냥 EV가 아니라 갤럭시 EV인거야? 저 볼까요? 어 뭐야 나니? EV가 검은색이야. 이거 블랙키 아니야? 아닌데 뭘까요? 레벨도 80이네 굉장히 높죠? 저 소환해보면 오 뭐야 어 진짜 별을 머금은 느낌이네. 오 야 예쁘다. 뭐야 너무 예쁜거 아니야? 눈 초롱초롱한 거 봐. 막 눈에 우주 같은 게 있어. 어쨌든 이 EV가 대회 상품이라 이 소리죠? 귀여운데? 기술 좀 볼까요? 자, 기술은 사이코키네시스, 문포스, 코스믹 파워랑 애교 부리기를 가지고 있는데, 와! 기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 진화하면 일반 EV 되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진화시키면 안 되겠다? 그럼 일단 박사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박사님! 이번 의뢰도 해결했다고요? 보상 주세요. 오, 그런 대회가 있었더니.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네. 보상을 받아가기나.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상은 EVZ가 들어가 있네요. 뭐야 최강의 EV 얻었다고 EVZ 주는 거야? 아마 안 써볼 수가 없죠. 주변에 포켓몬 없냐? 대충 연습용으로만 써도 되는데. 자 포켓몬이 여기 있네요. 루브동
그럼 여기서 이제 EVZ 껴주고 우붕아한테 싸움을 걸면 EV가 아 Z 기술이 야! EV가 노멀 타입 기술이 없어서 Z 기술을 못 써! 아니면 갤럭시 EV는 EV 취급을 안 해주는 건가? 너무하잖아.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뢰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